안녕하세요, 휴즈입니다. 자, 오늘은 포켓몬스터 X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 파이리를 리자드로 진화시켰고, 요 잠만보가 길을 막는 바람에 포켓몬 피리가 필요하거든요? 그래가지고, 파르펜 궁전에 피리가 있다고 하니까 이쪽으로 한번 가봅시다. 6번 도로로 가봅시다. 랄랄랄. 자, 파르펜 궁전에 도착했어요. 두 분의 입장료로 1,000원을 받겠습니다. 뭐야? 입장료도 받고? 여기 약간 관광지인가 보네요? 장난이죠? 돈을 받는다고요? 취인님 말이죠? 돈을 많이 써 곤란할 거 없다는 생각 가지고 있는 계시는 분이라 역시 있는 놈이 더하다고 궁전을 수리하는데 쓰겠습니다. 아마도요? 아 이거 잠깐만, 이거 돈 없었으면 그냥 못 들어가는 거잖아? 돈이 2,000원밖에 없어요. 빠르게 이제 포켓몬 저거 갖고 와가지고 필이 갖고 와서 뭐야? 어디야? 어디냐고? 트리미야. 트리미 양이 사라지다니? 우리도 찾아보자. 이 사람이 주인인가? 아니, 그 트리미 양 멍멍이 아니에요? 어디 숨어 있는겨? 자, 일단 바깥으로 나왔는데, 어? 사는 안쪽부터 찾아볼게. 아, 여기서 뒤져봐야 되는구나, 이제. 좋아요. 어디 갔나, 멍멍아. 아니, 얘 어디 간 거야? 저기 있다! 야, 이 똥개야! 한참 찾잖아. 흥, 엉, 엉, 엉. 도망간다. 야, 왜 도망치는 거지? 기가슈지님 도왔죠. 오케이. 나는 그럼 왼쪽으로 간다. 자, 저는 그러면, 요 반대쪽으로 몰아갑니다. 몰아볼게요, 흥. 그렇지! 후, 겨우 잡았네. 포켓몬 마음을 잘하니까 잡을 수 있었어. 그런가? 그냥 머리 써서 잡은 것 같은데. 아 귀여운 트리미양, 사랑스러운 트리미양. 불꽃놀이를 합시다. 팡팡 쏠려주고. 아 이 사람이 주인인가 보네. 역시 뭐 부자라 그런지 뭐 돈 쓰는 거에 대해서 전혀 뭐 거리낌이 없네요. 좋아. 뿅. 저기 난 남자와 둘이서 이렇게 불꽃놀이 보는 건 처음이야. 어? 야! 사나야! 아... 너도 갑자기 이런다고? 저번에 세레나도 약간 그런 뉘앙스를 풍기더만. 갑자기 급 러브라인인가요 이거? 지금부터 보는 불꽃놀이 슈즈 함께니까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이 될게요. 슝빵 뿅뿅뿅뿅뿅뿅뿅뿅. 저기요, 저는 이거 보다 그냥 이제 필이 좀 주시겠어요? 멋있었어. 자, 이제 주인이 등장했군요. 아이, 불꽃놀이 괜찮았니? 어? 어? 포켓몬 필이, 그래. 필이 좀 주시죠, 이제. 제가 좀 갈 길이 바쁘거든요? 오케이. 포켓몬 필입니다. 좋아, 이걸로 이제 잠만보 깨워가지고 한번, 잠만보도 잡을 수 있나, 근데? 혹시 지사님, 메가지나 알고 계세요? 그런 책을 읽었습니다, 제가. 신비한 노래 지켜들자 포켓몬이 더욱 진화했다는 거예요. 메가지나에 관련된 책이 있나 보네요. 뭐야, 기술 머신을 주셨네? 자, 이걸로 이제 잠만보 녀석 깨워보도록 할게요. 잠깐만, 이건 뭐야? 오, 여기 사진도 찍을 수 있나 보네? 아, 이렇게 찍는 거구나. 자, 어떻게 각도를 한번 잡아볼까. 아, 일단은 이거 배경이 좀 잘 보이게 해야 되는데. 이게 사진이란 건 말이죠. 배경이 일단 좀 잘 보여야 돼요. 자, 하나, 둘, 셋, 찌즈, 찰칵. 자, 이제 포켓몬 피리로 잠만보 한번 깨워 봅시다. 괜찮아요. 들어와 봐. 자, 잠만보가 공격해 왔거든요. 야생의 잠만보가 나타났다! 나와라 휴굴반장! 아 맞다, 얘 이제 독 걸렸지 지금. 잠만보 잡을 수 있나? 물의 파동으로 딱 어택! 빵! 어이 키스도 안 나네. 방어력이 올라가나요? 아 더 단단해지겠네. 잠깐만, 그러면은 용의 분노로다가 한번 박살 내버립시다. 가라 리자드! 어우 좀 아픈데? 짜릿짜릿한데요? 마비가 걸렸냐 또? 잠깐만. 마비 때문에 기술 안 나온 거야? 하우!
어우야 세게 세네 용의 분노 역시. 뭐야 오지게 단단해지겠구만 이거. 영의 본나! 어우 겁나 쎄. 드디어 지나가는구나. 어잉? 화살코비 낸 모습이. 진화! 간다! 두 번째 진화는 어떤 포켓몬인가요? 오야 멋있어. 뚜뚜뚜뚜뚜뚜. 축하합니다. 화살코비는 불화살빈으로 진화했습니다. 이제부터 불타입인가 보네. 자 단칼빙을 한번 잡아 봅시다. 어? 곱게 잡혀라 좋은 말 할 때. 들어와. 와 아니 얘가 되게 잡기 힘든 포켓몬인가 원래? 너 좋은 말 할 때 들어와라. 슈퍼볼 쓰는 수가 있어 제발. 그렇지! 빡가 신난다! 단칼빙을 잡았습니다! 아니 이거 겁나 안 나와가지고 못 잡을 뻔했네. 단칼빙! 도검 포켓몬! 죽은 자의 혼이 고대의 검에 깃들어 태어났다고 한다. 사람에게 씌어 생명을 빨아들인다. 자 일단은 파티에 약간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우선은 슈굴반장을 제일 앞선으로 세우고 그 다음에 불 포켓몬인 리자드와 이게 화살꼬비니 얘도 불꽃 타입이라 겹쳐가지고 조금 그렇긴 한데 그냥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플라베베 이 X에서부터 새로 생긴 타입이기 때문에 키우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판짱 얘는 이제 특이하게 32레벨이 되면은 악 타입의 포켓몬 있어야 진화한다고 하더라고요. 얘도 브란다로 진화하면 굉장히 멋있기 때문에 키우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금 새로 잡은 단칼빙인데 이 친구도 강철 타입이라 풀이 진행하는 데 있어서 괜찮다고 합니다. 이번에 또 협동 파티군요. 협동 콜라보 어택 물의 파동으로 일단은 한 마리 깔끔해 보내주고 불꽃 세례로 한 번 더 지져주도록 합시다. 물의 파동 펑 와우 강력해 턱 불 화살빔보다는 리자드 빨리 키워야 되는데. 휴지 알고 있어? 저 건물 배틀샤토라고 하는데 훈련장이에요. 여기 뭐하는 배틀샤토라고? 아니 얘는 뭐라? 네 자기는 뭐니? 자기가 없어? 비올라를 여기서 만나게 되네요. 휴지는 베론의 자기를 손에 얻었습니다. 여기서 뭐 배틀 해가지고 뭔가 등급을 올리는 그런 시스템인 것 같아요. 자 오늘 기사 포켓몬스터 X5화 한번 즐겨봤습니다. 오늘은 잠만보를 깨워가지고 쫓아내버렸고 화살꼬빈도 불화살빈으로 진화시켰네요.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까지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는 그렇다면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안녕.